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목표, 역사상 질병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고 질병과 건강의 관계를 이해해보자. 역사상 인류에 큰 피해를 줬던 질병에는 패스트, 천연두, 황열병, 콜레라, 에이즈, 또 사스, 또 메르스, 최근에 코로나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두 번째, 과학사에서 과학의 발달이 인류 건강에 미친 영향. 과학의 발달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술 작품이 나왔는데 피터르 브루헐이라는 그런 미술 작가의 패스트의 전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아수라장이 된 그런 모습을 미술 작품으로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패스트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패스트는 1331년에 발생해서 유럽의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으며 1351년이 되어서 세력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1331년부터 1351년이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창궐 했네요. 이 시기에 패스트로 약 2384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에 유럽 인구가 약 7,300만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 패스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는 떼죽음 또는 역병이라 불렸는데 패스트 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몸이 아주 검게 변하면서 죽기 때문에 흑사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패스트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데스. 1348년 아시아로부터 시작되어 중세 유럽을 죽음으로 뒤덮은 흑사병, 전 인류를 멸종시킬 뻔한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검은 죽음이라고 불렸던 흑사병은 시신의 검은 반점과 얼음이 남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이름을 붙게 되었던 거죠. 그럼 왜 이 흑사병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흑사병의 전파 기원은 몽골 기마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징기스칸의 장남 주치가 이끄는 몽골의 기마병들은 흑해 북쪽에 위치한 제노바, 그러니까 지금의 이탈리아의 제노바의 무역기지를 공격했는데 그들의 예상 밖의 방어 능력에 뒤통수를 맞고 회군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의 공성 모두 실패했지만 1347년 벌어진 전투에서 우리들의 비밀병으로 흥미를 보게 됩니다. 그 비밀병이는 바로 흑사병으로 죽은 썩은 시신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에서 흑사병으로 죽은 시신을 목표에 담아 적진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처음엔 적군의 사기를 꺾을 생각이었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제노바에 떨어진 시신에서 흑사병에 감염된 쥐베르들이 쥐로 옮겨가고 또 그 감염된 쥐들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흑사병으로 옮겼죠. 이렇게 유럽의 죽음의 사신을 선물한 흑사병은 해상 교역로를 따라 서아시아, 이집트, 이탈리아, 전역을 걸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흑사병은 당시 의사들도 전혀 손쓸 수 없는 희대의 전염병으로 의사들조차 전염병에 옮지 않기 위해 특별 마스크와 모자를 쓴 귀비한 모습을 하고 다녔습니다. 흑사병의 증상은 처음엔 칼로 찌르는 듯 따끔거리다가 온몸이 고열에 올라 병이 깊어지고 환자의 피부가 괴사하면서 검게 물들고 환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부가 썩어가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죽어가는 과정 전부 느끼면서 사망하는 병입니다. 1349년 여름엔 프랑스에서 매일 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흑사병을 옮긴다고 하여 수많은 개와 고양이가 학살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흑사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성문을 걸어 잠궜지만 결국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베네치아에선 모든 선박들을 40일간 격리하여 지켜보고 통과시켜주는 말도 안 되는 검역법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흑사병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베네치아도 결국 인구수가 두동강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결국 중세 유럽 사람들의 전체 인구는 3분의 1로 줄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엔 일할 노동자들이 없어 그들의 근로수당이 두 배로 상승되었고 지배계층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니 생물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상업과 교역이 마비되었으며 생산량이 떨어지고 생필품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지주들은 농민들을 압박하고 결국 14세기의 유럽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교수와 학생 수가 감소하여 많은 대학이 폐교하고 이에 따라 라틴어 사용자들의 수를 감소시켜 자국 언어로 성경책과 문학 작품을 출간하게 되므로 인해 국민 문학이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변화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교회가 흑사병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뢰가 다운으로 추락하고 교회와 봉건 영주에 대한 신뢰 상실로 중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약 500년간 흑사병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며 의학은 기하학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896년 결국 프랑스의 세균학자 알렉산드르 예르생이 현미경으로 페스트균을 분리하는데 성공하게 되면서 전 인류를 점멸시킬 수 있었던 흑사병의 시대는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흑사병에 관한 패스트에 관한 동영상을 봤는데 요즘에 코로나와 아주 비슷할 정도로 더 심할 정도로 인류에게 큰 피해를 줬던 것이 흑사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야생의 설치류, 그러니까 다람쥐라든가 쥐, 비버 등의 그 돌림병이며 교류계에 의해서 동물 간에 유행하는데 사람에 대한 감염원이 되는 것은 보통 밭다람쥐, 스텝마못 등으로부터 벼룩이 감염시킨 시궁쥐, 집쥐라든가 곰쥐가 감염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패스트가 중세 사회를 변화시켰을까? 아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큰 사회에, 중세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했는데, 우리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트는 패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 쥐의 몸에 있다가 인간에게 옮겨와서 사람을 물게 되면서 발병하는 질병이다. 이 사람이, 이 병균이 사람 몸으로 침입하면 우리 몸에서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면역계가 작용하여 림프셈이 커다랗고 벌겋게 부어른다고 그랬는데 림프셈이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림프셈은 포유류의 그 혈관도 있지만 또 림프관이 굉장히 많이 부포되어 있는데 림프관에 있는 둥글거나 길쭉한 모양의 부포로 오른 곳, 이런 곳을 림프셈이라고 합니다. 림프구 대식세포 따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림프에 섞인 병원균이 옮겨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 분포되어 있는 림프셈들의 분포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에 림프셈이 분포되어 있어서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환자들은 발열, 심한 그 열, 체온이 상승하는 것이죠.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기 몸이 검게 세포, 자기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검게 변해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것이 패스트입니다. 패스트의 감염 그림이 나왔지요. 이렇게 곰쥐라든가 쥐의 벼룩이 사람에 옮겨와 가지고서 사람을 물게 되었을 때 감염이 됩니다. 손톱과 손이 아주 시커멓게 이렇게 세포가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큰 고통으로 죽게 되는 것이 아주 무서운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소장농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렇죠? 인구가 줄어들면서 임금이 상승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는 하락했다. 시골과 도시에서 새로이 등장한 중산계층이
죽은 사람들이 남긴 땅과 재산을 싼 값으로 사들여 자본주의를 태동하게 만들었다. 1300년경 유럽에서는 교황이 인체의 해부를 전면 금지하여 돼지를 대형으로 해부하여 인체의 문제를 주장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패스트를 막아낼 수 없었다. 마침내 패스트 유행이 잠잠해진 후 1348년 교황 클레멘트 6세는 인체 해부 금지를 해제했고 의사들은 패스트의 원인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현대 의학적 접근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체를 해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패스트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밝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894년 홍콩에서 제3차 패스트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1894년 인도에서 패스트가 발생했으며 1995년에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변종 패스트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출현했다. 이러한 질병들은 감염된 쥐를 근절하는 방식으로 병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위치한 아주 큰 섬인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에서 출현했습니다. 1995년 모든 내성을 모든 항생제에 다 견딜 수 있는 아주 변종 패스트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출현했습니다. 천연두의 증상은 무엇인가? 두 번째 천연두에 대해서 나왔는데 천연두도 패스트만큼이나 굉장히 인류에게 큰 피해를 준 전염병인데 요거에 관한 동영상도 역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남자 취급하지 않던 시절 같이 천연두와 홍역을 알아보 취급을 하지 않는 풍조도 있었답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천연두는 보기 흉한 추우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바로 공보입니다. 김보 선생님도 백범일지에서 자신이 천연두를 알고 공보가 된 사연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초상화를 보면 이 공보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그나마 좋은 환경에서 지냈던 양반들도 천연두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던 조선에서는 천연두를 마마라는 조치를 쓰면 잘 대적해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듣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천연두를 앓고 있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외출 나가고 들어올 때 아이에게 절을 하며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마마가 증세한다면 제자도 지내주겠다고 하네요. 또 천연두로 죽은 자를 땅에 묻어주면 마마가 따뜻하게 있다가 다시 온다고 하여 시신을 밖에 방치하기도 하였답니다. 정리를 시키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던 민간에서 호황을 누린 것은 무당들이었습니다. 당시 무당들은 저마다 두 장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력을 떨치던 천연두는 조선에서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악명을 떨칩니다. 천연두와 연관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3,000년 전 사망한 20세의 람세스 5세에게 나타난 천연두의 흔적입니다. 이때부터 천연두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위대한 황제 중 하나로 평가받는 송나라 강희제는 이 천연두 때문에 황제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 순치제가 천연두로 젊은 나이에 급사하자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의 어머니가 세 번째 아들임에도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강희제는 이미 천연두를 한번 알았는데 천연두는 한번 걸리면 다시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을 저술한 위대한 의사인 허준은 과해군의 천연두를 치료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 일로 허준은 중이 되면서도 당상관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타고난 천재였던 치약자 정연경 선생은 어릴 때 천연두를 안고 눈썹의 흉터로 인해 눈썹이 대신 사람이라는 삼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선 선생은 9명의 자녀 중 5명을 천연두로 1명은 흉틀로 인한 아픔을 간직하고 마음의통이라는 공역과 천연두 치료 의서를 책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에는 이두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 대륙에 살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염병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치사율은 90%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잉카와 아즈카 문명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유럽인들의 총탈보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질병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유럽의 선교사들이 아마존 부족들에게 선교를 하고 나중에 부락을 다시 찾아갔을 때 모두 죽고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현도가 정복되게 된 것은 영국인 에드워드 제너의 종교법이 개발되면서입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소의 질병인 우두를 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우두를 가볍게 앓게 되면 철현도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너는 듣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너는 어렸을 때 우두를 앓았다는 65세 노인에게 철현도균을 주사하였고 노인이 철현도에 감염되지 않자 확실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두균을 8살 아이에게 접종하고 6주 후 철현도균을 주사하였지만 아이는 감염되지 않았고 이후 제너는 종교법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렇게 천연두 백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며 수많은 생명을 살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법이 처음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지성영 선생님의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양 문물을 자주 접하지 못했던 조선인들은 종교법에 반감을 가졌고 특히 무당들이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가 근절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올드 미디어 노페이스였습니다.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천연두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 이 천연두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고열과 두통이 생기고 뽀로지 같은 작은 물집이 얼굴에 생기기 시작하여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물집에 구름이 차고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면 움푹 들어가는 흉터가 생깁니다. 천연두에 감염되면 그들 중에 30에서 90%가 죽고 살아남아도 얼굴에는 곰부와 같은 자국이 남았고 심할 경우 실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의 손 이렇게 흉터가 아주 심하게 생깁니다. 15세기 이후 천연두는 아메리카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스페인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덮었던 담요를 인디오, 이 북아메리카 인디안과 구분해서 남아메리카 원주민을 인디오라고 합니다. 인디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여 인디오들이 천연두에 감염되게 하였다. 천연두로 인해 불과 1, 2년 사이에 어떤 지역은 인구의 90% 이상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에스파냐, 스페인의 그 학정을 나타낸 그림인데 스페인 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덮었던 담요를 인디오에게 주어서 인디오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악하고 가혹한 정치 행위였지요. 천연두 감염에 의해서 안데스 지방 잉카 제국의 그 인구 변화, 또 멕시코 중앙부 아스텍 왕국의 인구 변화, 또 카리브해 지역의 그 에스파냐 섬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감염 후에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급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대부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아서 혼잡하고 더러운 오물로 가득했고 대부분 목욕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에 비해서 아메리카 인디오들은 청정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지역에서 살면서 천연두와 같은 질병에 면역을 가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오에게 접근하면서 인디오들은 질병에 걸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아까 동영상에서 소개되었던 위대한 과학자 제너였습니다. 제너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너는 영국 출신의 의사와 과학자로서 면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의 업적은 다른 어떤 사람의 업적보다도 많은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제너의 시대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 질병이 더 쉽게 확산되는 도시에서는 전체의 20%에 달하는 수의 사람들이 천연두에 의해서 죽어나갔는데 동물학 분야에서 영국 왕립학회의 회원으로 그는 뻐꾸기의 혈액 내 기생충을 최초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보았던 우두법을 알아내가지고 천연두를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해 냈습니다.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면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릴만 합니다. 자, 다음은 황열병입니다. 황열병으로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누구인가? 황열병이 어떤 질병인지 또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 안전여행 정보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바이러스성 출혈열인 황열병이 30년 만에 발생했습니다. 외교부 현상인 사무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현 사무관, 황열병은 어떻게 전파되는 질병인가요? 네, 황열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통해 걸리는 질병입니다. 주로 아프리카 적도 일대와 남미의 아마존 지역에서 유행하는데 적게는 3일에서 6일 정도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염 환자의 약 15%에서는 황달, 출혈, 쇼크 등의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앙골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석 달 동안 240여 명의 의심 증상을 보였고 50명 넘게 숨졌습니다. 현 사무관, 이 황열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황열병은 특별한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황열병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앙골라에서 체류하는 분들은 황열병 예방 접종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앙골라를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 10일 전까지는 황열 예방 접종을 했다는 국제 공인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 콜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외 안전여행 정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열병은 아프리카 적도 부분 또 아마존강 유역에서 발생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풍토병입니다. 모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감염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천연두가 유럽인에 의해 아메리카로 전파되어 수많은 아메리카 인디오들이 죽었던 것과는 반대로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황열병으로 유럽인들이 죽어갔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인디오들이 천연두 등으로 죽자 그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들여왔습니다. 끌려온 노예들은 약 2천만 명 정도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황열병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열병으로 유럽인들을 병들게 하여 노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노예들은 자유를 찾아 반란을 일으켜 결국 아메리카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황열병은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가벼운 경우 감기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경우에는 고열과 두통, 오한, 몸이 추위를 느끼며 떠오는 것이 오한입니다. 지독한 근육통에 시달리다 코와 입에서 피를 쏟기도 합니다. 피는 위 속에 고여 응고되고 검어지다가 구토와 함께 밖으로 배출됩니다. 결국 간이 약해지고 피부는 황달에 걸린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황열병 발생 지역, 아프리카 중부, 또 남아메리카의 그 적도 유역, 이런 지역에서 황열병이 주로 발생합니다. 황열병은 브라질을 비롯한 남아메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행 출혈열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자료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만 명 발생해 약 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황열병이 발생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여 이 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목에 위한 항열병 바이러스의 사진입니다. 자, 네 번째, 콜레라는 왜 발생할까? 그럼 또 콜레라는 어떠한 전염병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인도를 시작으로 러시아, 유럽, 영국 그리고 동아시아로 콜레라가 전파되면서 전 세계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망률이 최고 70%에 육박하는 콜레라. 한 번 발병되면 열흘 안에 수천 명 이상이 죽어나갔는데 조선시대 백성들 역시 콜레라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명 중 한 명이 콜레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당시 조선왕조실록 순조 21년 8월 22일자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이름도 모를 괴들이 서쪽 변방에서 발생하여 도성에 번지고 여러 도에 만연하였다. 옛날에 처방에도 없어 의원들이 증세를 알 수 없다. 특히 콜레라는 런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골목당 100만 명 이상 인구의 배설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우물물이 되었던 19세기 런던. 위생 개념이 없던 당시에 콜레라는 대표적 흉성 질환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연이 심한 도시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많은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 퍼지는 독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때 다른 의견을 제기한 단 한 사람 존 스노. 그는 파수를 버리는 곳과 인접한 상수도 시설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렸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가장 최초의 역학 조사였던 것. 이후 스노 박사는 보건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며 런던을 공포에 빠뜨린 콜레라균을 종식시켰다.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면 전염되는 그런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으로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나름식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드물게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내지 3일의 잠복기가 있으며 복통을 수반하지 않으며 쌀뜨물처럼 멀건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 및 저혈당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이후 15년 만인 2016년에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이 콜레라는 위생이 안 좋은 나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후진국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하게 2016년에 콜레라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콜레라를 발생시킨 지저분한 런던의 뒷골목 모습, 그리고 콜레라가 번창했던 런던 서호지역, 바이러스의 도시, 스티븐 존슨 지음, 김명남 옮긴 그런 책도 있습니다. 콜레라는 현대에도 가장 위험한 질병이다. 콜레라는 1817년 인도를 휩쓸었다. 180년 동안 7차례 대유행을 했고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 1840년대 영국의 체드윅은 콜레라의 원인이 나쁜 공기 때문이며 주거를 개선하고 식수를 청결하게 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효율적인 하수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48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의 공공의료법이 채택되어 냄새를 없애는 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1854년 다시 콜레라가 발생했다. 의사인 존 스노우는 소호 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 사망자들이 상당수가 브로드거리의 공중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먹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소호 지역 사람들에게 펌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콜레라의 발생률이 급감하였다. 펌프에 물을 공급하는 곳을 추적하여 보니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콜레라의 원인이 나쁜 공기 때문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존 스노우의 발견 이후 1883년 독일의 고은은 오염된 물에 있던 미생물에 의해 콜레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콜레라가 발생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콜레라가 주로 발생했던 지역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색깔이 더 빨간 붉은색일수록 심하게 발생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콜레라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요. 자, 다음은 에이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이즈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에이즈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에이즈에 대한 질병도 어떤 질병인지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부산 에이즈 보균자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의료사고나 신체 접촉 등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HIV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악랄한 짓을 하는 녀석인지, HIV의 감염 경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과학 쿠키를 통해 알아보실까요? 에이즈란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어로서 후천적인 면역 체계가 결핍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외부로부터 침입해온 바이러스 또는 세균을 방어하는 시스템인 면역 체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등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녀석들을 이름은 병원균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균이 외부로부터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구의 종류 중 하나인 대식세포가 병원균을 먹어치우러 오는데요. 이렇게 먹혀버린 병원균은 자신의 형태나 정보를 대식세포에게 낱낱이 분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백혈구 중 하나인 헬퍼티셀에게 정보를 전달해줍니다.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받은 헬퍼티셀은 곧장 또 다른 백혈구 중 하나인 B셀에게 정보를 다시 전달해주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은 B셀 대부분이 형질세포라는 이름의 세포로 분화되고 몇몇은 기억세포라는 이름의 세포로 분화되게 됩니다. 이 형질세포가 병원균의 활동을 틀어막고 재기능을 못하게 할 일종의 수갑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항체라고 부릅니다. 이 항체들이 혈액 등을 타고 침투한 병원균의 표면에 붙어 병원균이 더 이상 증식하거나 우리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다른 백혈구들이 병원균을 처리하는 걸 도와준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이 우리 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면역체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만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과정이 박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헬퍼티셀만을 표적으로 노리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면역체계가 박살이 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 바이러스를 우리는 사람의 면역을 결핍시키는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어인 HIV라고 부른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는 헬퍼티셀의 표면으로 침투하여 양분을 얻고 증식하면서 헬퍼티셀의 세포막을 뚫고 나와 또 다른 헬퍼티셀을 찾아 똑같은 방식으로 면세 파괴해버리는 악랄한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의 몸에 침투한 HIV가 면역력을 결핍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면세 파괴를 마친 녀석은 단백질 덩어리 형태로 계속 체내에 머물면서 또 다른 헬퍼티셀이 생성될 때만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면역체계를 파괴시키는데요. 면역력을 잃은 에이즈 환자는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 폐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HIV는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침투할 수 있을까요? 의학계의 통계에 따르면 한 번의 시행을 통해 HIV가 체내로 유입될 확률은 보균자의 혈액을 직접 수혈받을 때가 95% 이상, 감염된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아기가 보균했을 확률이 25에서 30%, 의료행위 중 사고가 0.3%, 성관계가 0.1에서 1%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한 번의 시행을 통한 확률이고 실제로 앞선 세 가지의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경우로서 약 98% 이상의 HIV의 전염 경로는 성관계를 통한 전염이라고 합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동안 내 분비물의 교환을 막을 수 있는 콘돔등을 이용하면 예방이 가능하겠죠. 많은 분들께서 에이즈의 전염 경로로 오인하고 있어서 에이즈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경우를 자주 접하곤 하는데요. 침, 땀 등의 타액 또는 감염인과의 피부 접촉, 호흡, 모기 등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한 의료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에이즈에 관련된 일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방법만 잘 지킨다면 걱정할 일은 없겠군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과거에 예방접종을 실시했던 병원비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에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것들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가 HIV라는 바이러스인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면역력을 파괴시키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봐서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천천히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국내 HIV 감염자는 2013년 기준 1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0년 240여 명에서 5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3년이 되는 동안에 240명에서 1200명으로 급격히 5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이는 세계 추세와 정반대입니다. 전 세계 신규 HIV 감염자는 2000년 310만 명에서 2014년 200만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HIV 감염 경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까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았을 텐데 이 그림을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동영상을 천천히 두 번, 세 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탐구 조사하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옳은지 또는 잘못된지 한번 스스로 표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HIV 감염, 내국인 감염 경로 현황이 1985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사되어 있는데 가장 큰 감염원이 이성 간 성 접촉,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9%, 남자의 경우는 56.2%, HIV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수가 있는데 치매에는 바이러스가 1ml당 5만 개 미만의 극히 적은 양이 들어있어 기수를 통해 감염자의 침이 상대방에게 들어가더라도 HIV 감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감염자를 문, 목이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감염자와 이래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감염될 확률은 0.1에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HIV 검사를 기피함으로 익명검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붉은 반점들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HIV 감염의 초기 증상으로는 열, 근육통, 감기 증상 등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증상만으로 감염을 진단할 수 없고 반드시 HIV 검사를 통해 확진받아야 됩니다. 감염되면 아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에서 12년 정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확인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문제는 과제로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 탭, 그 속에 생활과 과학 과목을 선택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